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선 고문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서로가 전쟁 범죄를 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엔과 미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여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무기를 버린 채 엎드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총소리가 들리고 러시아군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루한스크주를 탈환할 당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에 퍼지자 러시아는 투항한 포로를 살해한 전쟁 범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탈환한 헤르손시에서 러시아군이 곤봉 등을 이용해 잔인하게 고문한 시설 네 곳을 발견했다며 맞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포로 처형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또한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